그렇다고 말동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. 요즘 할머니의 말동무이자 친구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. 아빠가 밥 줬니? 밥 줬어? 아빠가 맘마 줬어? 안 줬어? 안 줬는 게 돼. 고개를 내면 그러네. 강아지도 익숙한 듯 할머니를 반긴다. 아이고, 이리 와. 어? 배고파? 올라 이거 한푼에 갖다 놓고. 야. 저거 물 먹고 먹어. 저기다 물이나 퍼다줘야. 할머니는 틈만 나면 이곳에 와서 살뜰히 강아지를 챙긴다. 할머니 여기 조심히 가셔야겠어요. 예, 예, 가요.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건 해야 돼. 대박 주고 물 주고. 오가는 통로가 위험해 강아지한테 가지 말라고 딸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엄마는 매번 딸 몰래 와서 강아지를 챙긴다. 시원하지 뭐.